실장을 보기에서는 첫 번째는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좋지 않은지, 그리고 또 하나가 이를테면서 오늘 마감 결과 나왔는데 일단 2600선 하회했고요. 2590선에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정도라면은 오늘 외국인이 한 2조 넘게 판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게요. 더 나온 것이 있는지 보려고 이거 개인분들이 다 받아갔는데 좀 외국인 좀 쉴까?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이제부터 12월 1일이잖아요.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. 또 월초래서? 월초도 월초지만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. 가령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그 매출 추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시장이 좀 위아래로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미증시가 여기서 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미국도요? 네, 미국도. 네, 12월 넘어가는 사이에. 그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했던 전략적 자산 배분 쪽에서 주식시장을 좀 매도를 하고 그 물량들이 좀 나올 거예요. 이렇게 그 쿠웨이트가 들어와서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의 리밸런싱. 아시아하고 또 그쪽은 또 다른 모양이네. 그쪽은 신흥국이 아니니까요. 신흥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막판에 빠졌던 거는 영향이 없어요. 그쪽 같은 경우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 자체가 과도하게 올라오면 이거를 커트해내거든요. 그런 상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또 내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수출입 동향. 과연 이제 그 지난 20일 날 발표된 것보다 더 지금 시장 예상은 9.2%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크게 상회해야 돼요. 왜냐하면 지난 21일 날 그 발표가 되면서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이걸 빌미로 해서 또 일부 좀 조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거기다가 또 하나가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지만 내일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. 그리고 또 그날 내일이죠. 내일 저녁입니다. 내일 저녁 우리 시각으로 12시에 누가 있냐면 파월하고 문신하고 미 상원에서 그 예전에 2조 2천억 달러 그 통과시킨 거 있잖아요. 그와 관련된 청문회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지원 정책과 관련돼서. 근데 이제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문신이 연말로 이제 끄는 거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할 거고 그와 관련돼서 뭐 12월 16일 날 FOMC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는지를 먼저 시사할 수 있는 파월 연준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고 그날 또 그날 이제 그 다음 날이죠. 2일 날 새벽 2시 정도에 라가르드 22 총재가 그 10일 날 그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떠한 그 추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그 내용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앨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발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내일 또 그게 더 중요하고 오늘하고 내일 정도로 해서 국제유가 그러니까 OPEC 회담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먼저 만나서 얘기 된 게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거예요. 국제유가가 이제 만약에 이제 국제유가가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잘 안 들어오죠.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보면 파월하고 그 문신하고 또 하원에서 있지만 ADP 민간 고용 보고서. 그다음에 이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면서.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하루하루가 이슈가 그렇죠. 많은 그런 날. 이게 이제 제가 맨날 나와서 연말 월말 월초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슈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고 이것들에 정당화 시키려면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연준이나 그다음에 재무부 쪽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가장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하회하게 되면 물량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. 만약에 그 시장에서 그 환호하게 만들어주면 예상외로 뭐 2700도 뭐 우습죠.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위아래로 상승과 하락 요인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
변동성이 큰 하루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이것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그렇게 봐야 될까? 기관이 받았어요. 이제 외국인들이 금액상으로는 2조 4천억 지금 현재 팔았고 현재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샀고요. 근데 이제 막판에 산 거는 네네. 금융투자예요.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금융투자는 이제 한 5천억 정도 받아갔거든요. 네, 그거는 예.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 그쪽을 떠넘긴 네. 거네요. 예. 큰 알겠습니다.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런 부분에 지금 그 뭐 어디서 자금이 움직이든지 간에 일단 월 말이 되면서 현재 자금의 흐름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. 미국도 그럴 가능성 좀 보고 계신다는 점. 그래서 그 영향 내일 어떻게 받을지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.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